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렇게 책 읽는 제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 처음 좀 준비하시나요? 처음 준비하시죠? 처음 준비하시고. 그래서 좀 기초부터 제가 이제 그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인데요. 제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독립손해사정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손해사정사, 그리고 신체손사. 일종 같은, 저는 이제 2004년에 DB손보 입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퇴사해서 지금은 독립손사 있고, 그 다음에 2008년경에 제가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 경험도 한 10년 정도 되고, 그래서 좀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신체손해사정사, 그리고 독립 그 보험조사 분석사 이런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경인방송 이쪽에서 라디오 쪽에서도 방송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책임보험 근제보험 체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 책임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책임 법리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가 A가 B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 배상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발생 근거,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줬다 이랬을 때는 그냥 물어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법령의 근거를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 소재가 발생했을 때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돼요. 경제적인 손해가 얼만큼 났냐, 그 부분을 따져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떠나서 일단은 이러한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얼마냐, 그거를 따져주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품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책임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러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만 지불하면 그만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임의보험, 의무보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문배상책임보험. 그래서 임의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보험이 임의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보험은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되는 보험, 이런 보험이 의무보험이다. 그 다음에 근제보험이 있습니다. 근제보험. 요거는 이제 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렇게 해서, 요런 체계가 있다. 그래서 그 보험을 한번 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임의보험, 의무보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사업방법서상 일반 배상, 생산물, 전문인 배상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일반 배상은 개인 위험이 있고 사업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위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요게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 그 다음에 사업 위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문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상 책임에서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그 교재 약관에 실어놨는데, 이 부분이 국문 영업배상 책임이 가장 큰 형님격의 어떤 보험이다. 그리고 영문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또 있다. 그리고 이제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사업 위험에서 의무보험. 이제 어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 보험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의무보험으로 뭐 특약국 화재보험이라든지 재난배상, 다중이용업소 배상, 가스 배상, 이런 보험들.
이 의무보험으로 있다.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의무보험인가요? 아니죠? 아, 임의보험입니다. 의무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 왠지 생산물 배상, 그러니까 마치 의무보험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전문인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은 의사라든지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거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자, 전문인 배상은 국문 영업배상,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면책 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이 따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상 책임 분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은 이러한 3면관계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야구, 친구들끼리 야구 게임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을 던졌는데 이 타자의 실수로 눈을 맞췄다. 그러면 가해자죠.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 그러면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이 둘끼리 해결을 하는 건데 이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보험자가 이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처럼. 그러면 보험자가 사고 접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면관계.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에다가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법상 직접 청구권.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도 보시면 사고 나면은 우리 가해자들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 가해자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음식점 직원 때리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해배상 책임. 폭행이 되는 거고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뭐죠? 고의로 때린 거죠. 고의는 보험에서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어떤 보험이든 고의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왜? 남한테 일부러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거는 면책이 된다. 이거는 보험의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 고의 그 부분.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있죠? 갑자기 꼬마애가 튀어나왔어요. 부딪힌 거죠. 다쳤다. 골절이 됐다. 이런 것도 우리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의 개념이 뭐냐. 뒤에서 이제 명확한 법적인 용어로 나올 건데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리면 피보험자가 잘못해서 과실만 실수로 고의는 안 돼요. 과실로 잘못해서 타인에게 물어줘야 될 책임이 바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배상 책임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누구죠?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 가입을 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줬을 때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재산보험에서는 보시면 피보험자가 뭐 피보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해를 당했을 때, 뭐 질병에 걸렸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 배상 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뭐죠? 가해자 또는 사용자, 직원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뭐 뜨거운 뭐 설렁탕 국물을 엎어버렸다. 그래서 손님의 화상을 입었다. 이랬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장이. 그랬을 때는 피보험자가 된다. 그리고 잘못해서 타인에게, 타인이란 건 뭐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타인이고요. 단, 가족 등 관계 있는 사람은 면책 사유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종업원 같은 경우도 면책될 수가 있어요. 타인,
타인은 기본적으로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뜻하는데 다만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종업원은 타인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란 건 뭐냐?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잘못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과실 책임주의. 우리 민법의 3대 원리 중에 하나가 과실 책임주의고요. 그건 바로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진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내용 자체가 과실 책임주의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책임져요? 이거 자체가 과실 책임주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는 났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피해자는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등장을 했다. 과실 책임주의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무보험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이게 등장하면 뒤에서 또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이란 건 뭐냐? 책임을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책임은 법적인 책임만을 의미한다. 도의적 책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이 있는데 민사 책임만 보장을 해준다. 우리 보험에서는 형사 책임은 보상이 안 됩니다. 형사 책임 이런 식으로 흐름을 단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 나오죠? 그래서 우리 배상 책임 보험은 책임 유형 중에 민사 책임만 보장한다. 우리 책임 체계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민사 책임은 뭐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배상금. 그리고 형사 책임은 뭐죠? 징역, 사형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형사 책임입니다. 금고는 뭡니까? 금고. 징역이랑 똑같은데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형벌이고 금고는 일을 못 시켜요. 그냥 깜빵 감옥에만 들어가서 있어라. 그게 금고입니다. 벌금 아시죠? 벌금. 그리고 행정상 책임. 과태료 있죠? 우리 마스크 안 쓰면 이제 뭐 10만원 벌금 나오죠? 아, 과태료 나오죠? 그게 바로 과태료입니다. 행정벌. 그리고 범칙금. 영업정지 있죠? 영업정지 한 달 했다. 그런 거. 자, 여기 보시면 형사상 책임의 벌금인데 범칙금은 행정상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분류 체계가 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보험은 이것만 보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과 배상 책임 보험은 약간 개념을 달리한다. 아까 제가 요거 사고 말씀드렸죠. 때렸어요.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그랬을 때는 고의사고죠? 고의사고. 자, 고의사고는 배상 책임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렇지.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장을 받냐 못 받냐 문제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죠? 배상 책임 보험은 면책. 그러니까 고의사고는 배상 책임은 성립합니다. 단 보험으로서는 면책 사유에 해당이 돼서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실사고다. 자전거가 사람을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상 책임 성립하죠. 근데 배상 책임 보험도 부책이죠. 왜? 과실사고니까. 여기는 고의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거하고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해 준다는 거를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느냐 그걸 먼저 따지고 배상 책임 성립한다. 두 번째로 보험에서 보장되느냐 이거를 두 번째로 2단계로 따져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죠? 고의사고, 과실사고 모두 가해자는 배상 책임은 부담한다. 그런데 고의는 보험에서는 면책, 과실은 보험에서 부책 이런 식의 흐름. 이게 중요 개념입니다. 처음에 틀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한번 자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그 편하게.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옆집 아저씨를 물어서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자,
배상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 주인한테. 있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겠다. 그랬을 때, 얼마 전에도, 이렇게 탤런트, 그 개그맨, 이 키우던 개가 담장 뛰어넘어가지고, 할머니, 밭을 매던 할머니를 또 이렇게 물어가지고, 결국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 거 보더라도, 요런 거. 당연히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냥 단순하게 책임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법령 몇 조, 몇 항의 근거에서 책임이 있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거를 따져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민법 제759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동물 점유자 책임. 해가지고, 동물의 점유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아, 이런 사고가 있으면 759조로 책임지는구나. 그리고 가족 보험으로는 뭐가 있지? 생각하신 거예요. 보험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는 딱 이 사고만 보면 아, 가족 일상생활 배상이네. 나온다. 무조건 뭐 맹견 사고는 무조건 가족 일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애견 호텔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그 개가 탈출해가지고 물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되겠습니까?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애견 호텔이 가입하는 그런 걸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사고는 동일하더라도 보험이 또 틀려질 수가 있고 유사한 유형이라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골프채에 맞아 두개골 골절됐다. 이렇게 통로가 좁았어요. 그래서 골프를 딱 쳤다는 거죠. 근데 뒤에 지나간 사람이 골프채 탁 막아주고 피가 줄줄줄 났다. 어떻게 돼요? 물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몇 조?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은 뭡니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요걸로 보상을 해주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 쉽습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만 약간.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찌지직해서 쓰러졌다. 화상을 입은 거죠. 그럴 때는 노래방 주인한테 책임이 있겠죠? 왜? 난 돈 내고 감전당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노래 부르고 가려고 했는데 시설에 하자. 시설에 하자. 이게 바로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75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은 뭐냐 했을 때 영업배상 책임에서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시원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아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58조 책임을 지고 보험은 근데 이거는 보험이 두 개가 붙어요. 뭐냐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이건 뭐냐면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니까 고시원이 그러면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이랑 영업배상 두 가지를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흐름이 있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그 내년 이제 우리 그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책임 근제 이게 학습 비율은 5:5 계산 문제하고 약술 문제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랬을 때 계산과 약술은 5:5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약술이 조금 강세였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사례 문제에도 순수 약술 문제가 네 문제 4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례 문제에도 또 약술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5:5를 균형을 맞췄다. 올해는 이제 약간 평이하게 나왔는데 올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목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깊게 들어가면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거는 사실은 실무자들이 좀 뽑아줘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실무자들은 어떻습니까? 회사 다니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회사 다니면서 했지만은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밤에 이렇게 한두 시간 졸린 눈 이렇게 참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가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과 약술은 5:5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수준을 놓고 준비하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방대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책임보험이랑 근제보험 있다고 했죠. 그래서 7:3 정도 비중. 근제보험을 올해는 한 40% 나왔어요. 40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3 정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원래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의 영역이었는데 그거에 이제 사고가 옛날에 많다 보니까 그게 하나로 끄집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전략, 공부 방법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하실 때는 3단계 이해, 정리, 암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그래서 동영상 수강, 이렇게 또 오프라인까지 오신 분들은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동영상 수강하면서 이해 안 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세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뒤에 나오는 개념을 또 앞에서 갖다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뒤에 거 모르니까 처음에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은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빼고 대신 줄 칠 때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필로 처음에는 줄을 치시고 볼펜으로 처음부터 책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꼭 살살 그어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지우면서 중요한 거에만 이렇게 포인트 정확하게 형광펜으로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연필로 줄 치면서 하고 기본서 정도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책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과정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번 내가 다 본다, 돌린다 이런 느낌 있죠. 어차피 이것도 하시고 또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면서 나 이해 안 되니까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보면서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용어 같은 거에 처음에는 그것만 해도 50%는 하신 게 됩니다. 정리 그런 과정 거쳐서 이제 정리 단계 내년에 단권화 형광펜도 줄치고 메모도 하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꼭 그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프링 노트 3000원짜리 있죠. 그거 과목당 하나씩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쓰겠다 내가. 그렇게 하고 하세요. 근데 서브노트 쓰실 때 너무 막 순서에 얽매여가지고 처음부터 뭐 차례차례 하려고 그러면은 망쳐요. 그걸 저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에 관계없이 아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거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몇 달 지나면 그게 50개, 70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왜 쓰라고 그러냐면은 결국 우리 시험 뭐죠? 결국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서브노트 그리고 한 장 끼워넣기. 그래서 교재에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내용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쓰든지 타이핑 쳐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오려서 이렇게 싹 껴서 이게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따로 해놨기서 꼈기 때문에 구별도 잘 되고 내가 또 써봤기 때문에 내용이 확 들어와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해주면은 공부하는 맛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만의 그 딱 그런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권화라고 하거든요. 단권화. 그래서 딱 해서 그걸로 시험장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에 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다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차차차차 해가지고 머릿속에 치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아, 이거 다는 못 써도 웬만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준비한 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줘서 대신 처음에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자주 보세요. 보시고 이해 중심의 암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이 암기가 제일 잘 돼요. 마지막 한 달에 집중적으로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거 보고 암기하고 하나의 주제 있잖아요. 한 페이지다. 그러면은 전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두세 개는 외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합격권에 충분히 다가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서브노트는 아주 유용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책의 순서에 관계없이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해라. 정신 맑을 때 막 나 정리해야 돼 그러면서 막 글씨도 막 휘갈겨 쓰지 마시고요. 또박또박 못 쓰더라도 글씨 못 써도 또박또박 써주시면 됩니다. 책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수는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최종 핵심 약수는 한 50개 정도로 압축을 해줘야 돼요. 많이 써본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법령 개정사항은 꼭 정리해주세요. 제가 이제 다 말씀은 드릴 건데 그래도 그런 과문 갖고 계셔야 되니까 최근에 법률 개정된 거 뭐 있지? 그거는 꼭 정리해 주셨는데 2018년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사항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등 시사성 있는 뉴스 올해도 문제 나온 것 중에 반려견 사고 있었죠. 반려견이 사람 물어서 죽었다. 그 사고 나왔고 그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도 1회 1번으로 그 내용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온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사례 대비 한번 보시면 사례 대비는 어떤 이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먼저 논해줘야 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누굴 때렸다. 뭐 실수로 공을 던졌는데 맞아서 실명이 됐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몇 조의 근거에서 책임이 있냐? 책임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로 보험이 뭐가 있냐? 따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 물어줘야 되냐? 그게 바로 손해배상금의 산정의 문제다.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있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는 면책사유가 있냐 없냐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통과 그러면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금 산정한다.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급보험금을 산출한다.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금 분담 이런 식의 보상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험은 보상한도가 있잖아요. 배상책임.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손해배상금을 좀 깎아내는 거예요. 약간 딱 그 보험의 틀에 맞게 그게 4단계 시스템으로 풀이가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이제 그 업체와 등장인물을 간단히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이제 그려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갑 업체. 갑 업체가 있다. 그런데 A라는 이제 뭐 근로자가 있겠죠. 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식당에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뜨거운 국물을 허벅지에다 쏟아버렸다. 실제로 그런 상황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업체 등장인물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딱 도식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구나. 그럼 책임질 사람이 누구지? 했을 때 A가 책임져야 되겠죠. 왜? 찌끄렸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 사장한테 또 책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얘는 몇 조 책임인가? 얘는 756조네. 얘는 몇 조 책임인가? 750조 책임이네.
그래서 그럼 홍길 동안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겠네. 뭐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그래서 도식화한다. 그리고 최근에 사건 사고 말씀드렸죠. 반려견 맹견 사고 나왔을 때 이게 올해 출제됐어요. 민법 제759조.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이제 아 이거 나오겠다 싶은 게 헝가리 유선 사고 있었죠. 우리 국민들이 헝가리에서 배 침몰돼가지고 한 열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작년에 뭐가 나왔죠? 선주 배상 책임 보험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큰 사고가 한 번씩 터져요. 아니면 좀 자주 빈번하는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있으면 이제 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되는 거 뭐 있어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계속해서 나오죠. 사람 죽고 뭐 죽었습니다. 안전 그 보험이 없어요. 전동 킥보드가 제대로 된 게.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전동 킥보드 보험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러면 관련 보험 뭐 있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근데 거기서는 면책이에요. 왜? 차량. 그렇지. 차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면책이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상 책임은 있죠. 근데 보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지만 보험 안 된다. 이런 개념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맛보기 사례 한번 보실게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문제 수준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흐름만 보시라고. 자, 한강 보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홍길동은, 홍길동 여기 있죠? 홍길동은 옆에 지나가던 귀여운 강아지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나온 66세의 할머니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현장에서 할머니를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자전거로 한 해 몇 명 정도 사망하신지 아세요? 자전거 사고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생각보다 많이 사망하죠. 그만큼 자전거도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막 한강 고수부지나 자전거 전용 대륙선은 한 3, 40km 이상 달리잖아요. 쫙 사이클 같은 거. 그거 부딪히면은 상당히 다친다. 이런 사고다라고 봤을 때 피해자는 김을려 할머니다. 그래가지고 여성 무직. 그리고 피해자 과실은 40%. 피해자 과실은 뭡니까? 피해자도 잘못했다. 왜? 갑자기 뛰어났잖아요. 또 자전거 오는지 아닌지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피해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좀 많다. 40%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위자료 기준은 1억 원. 위자료는 뭐죠?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1억 원 기준으로 한다.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억 원 기준으로 이제 그 재량 하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1억 원 기준으로 놓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한 거 보니까 보험 종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 홍길동 보상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 원래 일배책은 대인 사고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10만 있다고 치고 설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 설정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쓰시는 거죠. 어떻게 쓰시냐? 답안 작성 예시입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 피보험자 홍길동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해야만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잖아요. 그걸 써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 피해자 김을려 할머니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부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 단 피해자 김을려 할머니의 부주의도 존재하므로 40% 피해자 과실상계 한다. 이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검토입니다. 홍길동은 A보험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며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상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목차를 잡아주실 때 틀이 똑같아요.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 두 번째
약관상 보상 책임 검토. 그래서 이걸 검토하게 되면, 그래서 오케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험에서 보장하냐 이거 검토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손해배상금 산정. 얼마 물어줘야 되냐, 그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손해가 뭐가 있다 그랬죠? 손해 3분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적극적 손해는 뭔가요? 사고로 인해서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부상이라면은 골절이 됐다. 그럼 뭐가 들어가죠? 치료비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피해자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돈. 그게 적극적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장에서 사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바로 현장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례비. 장례비도 내야 되잖아요.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판례에서 장례비는 보통 500만 원 정도 인정이 돼요. 500만 원 정도.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과실비율 상계하면 300만 원 나옵니다. 왜? 500만 원 곱하기 1-40 이런 식으로 산식을 써요. 보통. 그래가지고 300만 원.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김을려 할머니는 현재 무직이죠. 자, 무직이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65세 가동 연한을 도과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실 수입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는 1억 곱하기 1-40% 곱하기 0.6을 해줘요. 자, 여기서는 그냥 1-40 하니까 결국 500만 원이 60%잖아요. 근데 여기는 1-40 곱하기 0.6 그러면은 4,6에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에서 24% 빼면 얼마인가요? 76%. 그래서 1억 곱하기 76%는 7,6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결 이렇게 정리해준다. 300만 원 플러스 7,600은 7,9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급보험금 검토해가지고 피해자 김을려 할머니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홍길동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한 더 1억 이내죠. 1억 이내고 자기부담금 10만 원 공제해서 손해배상금 7,9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0만 원 빼니까 7,89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이래요. 뭐는 사례 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이런 훈련만 좀 해주시고 그럼 보험에 대한 내용. 첫 번째는 뭐였죠? 법률상 배상 책임.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학습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관상 보상 책임. 세 번째는 얼마 물어줘야 되냐. 손해배상금 산정.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4단계로 흐름만 맞춰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 이제 쭉 이제 목차 나오고 목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는 그냥 배상책임보험이 뭐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이제 기본 개념 배상책임보험. 기능은 뭐냐 배상책임보험. 기능은 뭐가 있죠? 2번에 보시면 2페이지 네모 2번 보시면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의무자인 피보험자의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을 사전에 보험자에게 전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 왜? 배상의무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사고 날까봐 불안해서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자기는 안심하고 보험을 안정적인 어떤 그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배상 의무자인 피보험자의 무자력.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돈이 없다 그랬을 때는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너무나 이제 허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보험의 목적, 보험 가액, 보험 사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한번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용어 수준만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나오죠? 제2절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영업배상, 개인배상 이렇게 있다. 그리고 생산물배상, 전문직업배상, 의무배상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이런 식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본격적으로 책임 법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